안녕하세요. 오메가정식입니다. 오늘은 감칠맛 나면서 속 편한 근대국 맛있게 끓여보겠습니다. 재료는 근대 한단 200g 준비했고요. 대파, 홍고추, 건새우, 멸치, 다시마 한 조각 준비했습니다. 근대를 먼저 손질할 거예요. 근대는 뒷부분에 두꺼운 섬유질을 벗기면서 손질해 주세요. 흙을 털어내고 두세 번 씻어서 근대를 준비했어요. 씻은 근대는 먹기 좋게 3cm 정도로 잘라주세요. 같이 넣을 대파도 어슷어슷하게 썰어주세요. 칼칼한 맛을 위해서 홍고추도 송송 썰어서 준비해주세요. 멸치 육수 맛있게 만들겠습니다. 물 1.5리터에 다시마 한 조각, 멸치 25g 넣어서 먼저 끓여주세요. 끓기 시작하고 5분 후에 다시마 먼저 건져내세요. 5분 후에 나머지 멸치도 모두 건져주세요. 맛있게 끓여진 멸치 육수에 된장 2큰술을 체에 받쳐서 잘 풀어주세요. 깔끔하게 드실 분들은 된장 알갱이 넣지 않아도 되고요. 저는 알갱이까지 모두 넣을 거예요. 육수에 칼칼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고춧가루 한 큰술도 넣어주세요. 잘은 근대 모두 넣으세요. 같이 끓이면 감칠맛이 나는 건새우도 모두 넣어주세요. 한번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마늘 한 큰술 넣으세요. 다른 대파, 홍고추 모두 넣어주세요. 깔끔한 국물 맛을 위해서 중간에 떠오르는 거품은 한번 걷어내세요. 팔팔 맛있게 잘 끓고 있네요. 드셔보시고 부족한 간은 소금이나 국간장으로 맞추시면 됩니다. 속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감칠맛 나는 근대국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.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